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 어떤 철학자, 어떤 철학의 스타일을 좋아하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이제 바흐의 칸타타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을 들려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그 엄격하면서도 자유분방한 파격적이면서도 성실한 그 진지함 있는 그런 철학을 선호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 대답도 상당히 저한테는 새롭고 낯설게 다가왔거든요.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제가 연세대에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을 책과 논문으로만 뵀을 때는 정말 전형적인 분석 철학자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글 쓸 때도 엄청 엄격하게 쓰시고 논리학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서 저는 딱 그 학술적 틀에 가둬진 이런 철학자인 줄 알고 교수님을 처음 뵀는데 수업에서도 그렇고 지금처럼 저희 대학원 수업에서도 항상 이제 음악 같은 것들 한 번씩 들려주시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대화하실 때도 그렇고 상당히 그 철학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기대하고 예상하고 당연히 철학은 그런 대학에서 있는 학술 분야이지 하는 대답과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시고 오히려 철학의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다른 질문들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우선 이제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 어떤 글에서는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이 평생의 연구 과제다라고 하실 정도로 두 철학자들을 자주 인용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이고 각각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런 명성에 비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너무 텍스트가 난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 방식도 다양하다 보니까 뭐 문학 비평이나 사회학이나 뭐 심리학, 예술, 건축학, 종교학에서 다 동원되는 철학자들이면서도 정작 정확히 어떤 주장들을 하는 철학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 하거든요. 네, 제게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은 잠자고 있는 저한테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에는 그의 그 인생과 철학에 대한 자세를 배웠고요. 하이데거에게서는 그가 전개한 사유의 과정과 거기서 이룩한 풍성한 결실들을 배웠습니다. 하이데거에게서는 사유의 풍성한 결실들을 배웠고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철학의 자세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럼 일단 우리가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논어에 이런 말이 있죠. 오전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저는 비트겐슈타인이야말로 공자의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탈장으로 징집이 면제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자원해서 본인의 희망대로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그 1차 대전을 맞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내던져서 거기에서, 즉 전쟁터에서 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구원과 깨달음을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에서 그 얻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처럼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은 도를 깨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잠깐 그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이게 노르웨이의 숄덴이라는 피오르에서 그 촬영한 건데 오두막이 하나 보이죠? 근데 무슨 벼랑 위에다 세우는 오두막 아닙니까? 저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돌을 닦았다고 합니다. 백척간두 정신? 이런 게 저는
그 비트겐슈타인이 돌을 닦은 오두막에서 느껴집니다. 그 아래가 그냥 낭떠러지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낭떠러지 위에 세운 오두막으로 돌을 닦으러 비트겐슈타인이 노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도 저한테는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최근에 촬영한 노르웨이의 숄데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인데 역시 여러분이 잘 보면 그 오두막이 여기 있네요. 비트겐슈타인이 돌을 닦던.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날씨가 좋을 때 한 촬영일 겁니다. 근데 노르웨이라는 곳이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혹독한 그리고 긴 겨울일 것 같은데 저런 데서 과연 살 수가 있었을까? 그 비트겐슈타인의 오두막을 방문했던 그 케임브리지의 유명한 수학자 램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숄덴으로 비트겐슈타인 오두막을 찾아가 봤더니 비트겐슈타인은 거기서 풀과 우유만 먹으면서 돌을 닦고 있더라. 채식으로 그 추위에 떨면서 저런 자청을 해서 자기의 그 목숨을 돌을 깨치는데 던진 그런 백척간도 정신이 젊은 시절에 비트겐슈타인의 저를 그 매료시킨 그런 측면이었고요. 하이데거에게는 이런 드라마틱한 실존적인 사진이나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저는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서양 철학사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가 이룩한 폭과 깊이의 최상급 사유를 저는 그 경도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철학을 저는 하이데거에게서 발견했고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한 학기 동안 또 여러 차례 그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을 설명하시면서 돌을 닦았던 사람이다라고 하신 게 굉장히 재밌네요. 절대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서에서는 볼 수 없는 설명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한테서는 그만큼 돌을 닦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하게 자기 삶을 닦아나가는 자세를 배웠고 하이데거한테서는 철학사를 관통하는 그 어떤 해안을 배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혹시 그러면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 사이에 어떤 차이점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유석 씨가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비트겐슈타인이 그 분석 철학자인데 돌을 닦았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흥미로운 그 반론인데 그 러셀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셀은 그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과 그리고 철학과 교수로 유럽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가 이제 제자로 받은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었는데 자기 연구실로 밤에 찾아와서 비트겐슈타인이 침묵으로 일관해 있는데 내보내면 바로 자살할 그런 모습이어서 떠듬떠듬 물었다고 하죠. 너는 지금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사람이 지은 원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비트겐슈타인은 짤막하게 둘 다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즉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논리학과 원죄로 표상되는 윤리가 논리와 윤리가 같은 그 차원에서 이야기된 사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가 그 생전에 지은 출간한 유일한 작품인 논리 철학 논고에도 그 후반부에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논리 철학 논고에서 윤리와 논리를 잘 부각시키는 것이 그의 책에 대한 올바른 해석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연구소를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석 씨가 지금 던진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비트겐슈타인은 시대의 대세를 이루는 과학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게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누구보다도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열역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루드비히 볼츠만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못 만나게 되죠. 비트겐슈타인이 방문하려던 그 시기에 직전에 볼츠만이 자살을 함으로써 볼츠만과의 물리학 연구는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요. 또 케임브리지에서 그가 사사했던 좀 전에 인용한 러셀도 수학에서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라는 그 20세기 수학사의 금자탑이 되는 그런 작품을 낸 그 대표적인 수학자였는데 그러한 지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그리고 철학을 한 비트겐슈타인이 과학주의에는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과학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학문이 철학을 포함해서 다 과학으로 환원된다. 과학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러한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이고 근데 하이데거는 과학주의에 대한 찬성, 반대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의 계보, 과학주의의 계보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 천착을 한 사람입니다. 사물에 대한 물음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준 그 뉴턴의 고전 역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눈부신 그 연구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끝물에 읽고서 제가 하이데거에 그 빠져들게 된 대표적인 과학철학 저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새로 만들어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상 언어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뭐 마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개념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그 독일 사람들도 하이데거의 책은 언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냐는 그런 농담을 한다고 하죠. 독일인들도 알아먹을 수 없는 온갖 이상한 낱말들의 홍수가 하이데거의 언어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사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본인이 원래 공대에서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학습, 철학과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 받았어야 할 철학사에 대한 세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 천재성만 가지고 철학을 하는 것에 반해서 하이데거 자신이 철학사라고 그 할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철학사라고요.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온고이지신의 정신으로 자기의 사유를 전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스타일에서나 그 방향성에서나 너무나 다릅니다.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은. 그 다음에 끝으로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을 배격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철학을 잡아나간 데 반해서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해체를 자기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형이상학을 배격하는 거하고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이 반문은 제가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그 형이상학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토론을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네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철학사를 대하는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의 차이를 듣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글에서 어떤 저자분이 이렇게 말하시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자기가 아무것도 읽지 않은 것처럼 글을 쓰는데 하이데거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읽은 것처럼 글을 쓴다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비트겐슈타인 1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논리 철학 전공이다 하면 나는 도덕 철학과는 아무 상관없어. 도덕 철학은 내 전공 영역 바깥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둘을 따로 떼어놓는데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에서는 원죄의 문제로 대표되는 윤리적인 고민과 논리철학 농구에서 나타나는 그 논리철학에 대한 고민이 서로 분리가 안 됐다라는 게 그 얘기가 아주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그런 비트겐슈타인을 공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제 학술적인 철학을 넘어서 정말 철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고 하신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네요. 그러면 또 각각 새로운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 주로 그러면 먼저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주로 주목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이전에 그 유석 씨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와 윤리를 동등한 차원에서 사유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다라는 그런 그 멘트를 주셨는데, 그렇죠. 서양 철학의 흐름에서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런데 이제 전통을 좀 달리해 보면, 이 불교의 철학사에 보면 논리에 아주 능한 그 분들이 또 해탈의 문제, 불교의 교리에 또 정통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논리학으로도 해탈이 가능할까요? 그건 불교를 공부해 보면 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비트겐슈타인도 논리학으로 그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그 쓴 종군 일기를 편집해낸 그 책의 제목도 논리철학 논고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논리철학 논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이거든요. 논리학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가능하고요. 그게 의심스럽다면 여러분은 불교의 그 훌륭한 논리학자들과 그들의 그 깨달음을 비트겐슈타인을 공부할 때 곁들여서 보면 이질감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 과거에는 하이데거를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분석 철학에 대한 그 연구와 박사 논문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분석 철학과의 접점 혹은 비트겐슈타인과의 접점이 될 수 있는 그 하이데거의 수학 철학, 논리학, 과학 철학, 언어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를 하이데거로 이끌어준 그러한 그 작품들은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혹은 철학사에 대한 작품이 아니라 수학, 논리 철학, 과학 철학 이런 그 분석 철학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한 하이데거의 작품들을 그 국한했었고요. 지금은 존재 사건의 생생한 고유화에 대한 후기 하이데거의 성찰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연구서가 있고요. 네. 또 이번 작품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제 불교를 생각하면서 아 불교가 논리학에서부터 나왔구나, 아니 적어도 논리학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떠올려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인도 논리학과 그 해탈 관련된 사상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 둘을 떼어놓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이데거를 설명하시면서는 처음에는 하이데거가 흔히 존재론을 관심을 가졌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도 자세히 뜯어다보면 하이데거도 수학 철학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남겼는데 처음에는 교수님은 비트겐슈타인과 그 하이데거의 수학, 언어, 과학에 대한 사유들을 연결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존재 사건의 생생한 고유화라고 하셨죠. 에어 아이그니스의 번역어일 텐데 그 부분에 또 추첨을 맞추셨다는. 그러면 하이데거 다음으로 비트겐슈타인도 여러 가지 논의들을 다뤘는데 비트겐슈타인 철학 안에서는 특별히 어떤 점에 주목하시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뉴턴 가버 교수님과 같이 쓴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 이후에 저의 첫 번째 단독 연구서인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그 작품은 모순 개념을 중심으로 한 비트겐슈타인의 수학 철학, 논리 철학에 초점을 둔 작품입니다. 작년에 제가 출간한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에서는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를 중심으로 그의 철학을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제 나름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독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빈켄슈타인의 윤리학과 종교철학을 그의 삶과 연관해서 풀어보는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네요. 초창기에 교수님은 빈켄슈타인의 모순론이라는 논리철학적인 작업에 관심을 가지셨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라는 주제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계속 쓰고 계신 연구서는 빈켄슈타인의 윤리학과 종교철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그 질문 세션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저희 방금 수강생 분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철학이 과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처음에 철학에 입문하실 때 그 어떤 책에서는 유한성에 대한 경이감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셨고 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삶을 지속하려는 생명체의 노력이 언젠가는 좌절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충격과 공포감 때문에 또 그래서 유한성 너머에 무한성이라는 게 있다는 그게 무엇일지라는 고민 때문에 철학을 입문하게 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창시절에는 데미안이라던가 나르치스와 골든루트라던가 시타르타 같은 이런 소설들이 교수님에게 영향을 깊게 줬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사실 다 삶과 죽음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아름다움과 추함 같은 어떤 인생의 말하자면 실존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는 소설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더 여쭙고 싶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떤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철학에 입문을 하잖아요. 철학과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아 철학과에 들어가면 난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들어오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학술적인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분석 철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논리학이나 뭐 이런 거 다루다 보니까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 하이데거나 데리다 같은 사람들이 주로 언급되는 대륙 철학조차도 사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죠. 대륙 철학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탁월한 비판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가올 전향에 대한 비전이 데리다의 경우에는 인문학의 텍스트들에 대한 현란한 해체의 솜씨에도 불구하고 해체 이후의 비전이 선명하지 않아 보인다 라고 이제 적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세계가 왜 존재하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하는 이런 실존적 고민들이 이런 고민들 앞에서 철학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과학 철학자이면서 과학사가인 타마스 쿤이라는 그 학자가 그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 아주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마스 쿤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렌트겐이 X선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고 거의 몸부림에 가까운 그 의료 끝에 서서히 그 정체를 알아가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타마스 쿤은 과학에서 발견이라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타마스 쿤의 라이벌이었던 칼 포퍼의 대표작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는 작품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그 띄운 그런 안티테제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 렌트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렌트겐이 X선을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오랜 그 시행착오 끝에 서서히 정체를 알아가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X선을 그 이름도 그 렌트겐선이라고 하지 않고 미지의 것임을 상징하는 X로 붙인 겁니다. 사실 렌트겐의 동료들은 그
관습을 따라서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서 렌트겐선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그 겸손한 렌트겐은 정중히 사양했다고 그러죠. 나도 잘 모르는 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 내 이름을 걸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냥 X선으로 하자라고요. 그런데 그 렌트겐이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 X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촉발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암을 얻게 된 거는 결국 진리하고 목숨을 서로 맞바꾼 거죠. 그게 그 렌트겐이 그 X선을 발견하게 되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학의 경우에도 답을 찾는 과정에서 보다 더 성숙해지고 벼려지고 안목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답을 찾았느냐? 도를 깨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보다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본인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에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저는 답을 찾는 과정, 도상에서 길은 열리게 될 거라는 그러한 낙관론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도자는 길을 걷는 도정에 있는 존재자이면서 동시에 횃불을 밝혀서 길을 여는 개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석 씨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현대 철학이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비껴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비판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안 하고 철학 아닌 거를 자꾸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시대의 큰 문제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렌트겐 얘기를 하시면서 철학은 그런 어떤 과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답을 찾았느냐, 도를 깨쳤느냐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길이 열린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답이 있다라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 질문을 좀 더 계속 해보고 싶은데 다음 질문은 그 우리가 흔히 어떤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고민하는 게 어떤 종교적인 방향들이 있고 혹은 뭐 소설이나 뭐 문학작품 같은 것들 예술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예술의 영역 아닌가? 문학의 영역 아닌가? 일종의 종교의 영역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그런 점에서 철학보다는 어떤 소설, 예술, 문학, 종교 이런 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유석 씨가 방금 구분한 철학이나 종교나 문학이나 예술 이런 구분은 저한테는 그냥 인위적인 칸막이로 여겨지는데요. 우선 종교부터 살펴보면 여러분 종교의 종자가 뭡니까? 마루 종자죠. 가르칠 교자이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결국 철학 아닌가요? 으뜸이 되는 가르침은 그래서 저는 철학과 종교는 그 용어에서부터 용어의 의미에서부터 겹친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저는 문과대 소속인데요. 문과대 철학과 교수인데 그 문과대학이라는 게 그 외국에서 영어권에서는 College of Letters 이렇게 불립니다. 그때 Letters는 문학으로 새길 수 있지만 철학을 포함하는 인문학 전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College of Letters가 문과대학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College of Liberal Art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과대학을. 근데 그때 Arts는 예술로 새길 수도 있지만 역시 철학을 포함하는 인문학 전반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College of Liberal Arts가 문과대학으로 불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해서 문학 다루고 철학 다루고 종교 다루고 예술 다루고 이렇게 장벽을 쌓는 게 과연 유익한 건가? 저는 오히려 그런 장벽을 철폐해야 하는 게, 만일 그게 어렵다면 높이라도 낮추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처드 로티라는 철학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리처드 로티는 교수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날 철학 안에서 어떤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들, 특히 학술적인 철학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려는 시도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철학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찾아온 어떤 영원한 보편적인 진리,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오늘날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소위 철학의 종말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철학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로티가 대안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학 비평인데,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각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글쓰기를 계속하면서 자기가 재미있어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의미부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나갈 뿐이지 더 이상 과거처럼 철학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별로 말하자면 부질없다, 의미없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혹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롤티는 그 사람으로서는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유석 씨가 요약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롤티는 철학의 자기 부정과 그에 따르는 현대 철학의 위기를 본인 스스로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사실 그는 심리 철학에서 제거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향을 철학 자체에 들이대서 철학도 제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학과 철학의 가교를 놓기보다 철학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네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교를 놓자는 쪽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티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제 교수님께 반론을 제기를 해보자면, 그 노티가 철학을 제거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을 더 확장시킨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많지 않을까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티는 전통적으로 어떤 진리와 영원한 어떤 실제를 찾으려는 탐구가 중지된 대신, 그의 종말을 맞은 대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각자의 취미를 중요시하면서 그 취미에 대해서 글쓰기를 계속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엔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어떤 철학의 고유한 모습과 더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들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근데 롤티 같은 도시인에게는 철학이 취미가 되는군요.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죽고 사는 절실한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취미로서의 철학은 그건 롤티의 길인지 모르지만 비트겐슈타인이나 저의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철학을 취미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다시 또 그 로키 입장을 들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을 죽고 사는 삶의 문제라고 본 비트겐슈타인이 만약에 로키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진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를 냈을 것 같고, 반대로 비트겐슈타인을 자기의 영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로티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좀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로티가 뭐 철학의 문학 비평으로 바뀌어야 된다, 취미가 중요하다, 각자가 그런 각자의 소중한 것들을 지향하면서 글쓰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철학을 가벼운 문제로 취급해버리자라는 주장으로 제시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그 테리 이글턴이라는 유명한 그 비평가가 한번 이제 로티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티라는 그 영어 단어가
그 루피 이름에 나오는 루피라는 그 영어 단어가 그 사전적으로는 뭐 유쾌한, 즐거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경박스러움, 떠들썩한 이라는 의미인데 정작 테리 글턴 본인이 만난 로티는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더라 하면서 이제 로티를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로티가 얼핏 그냥 뭐 가볍게 보일 수 있는 철학을 종말시키고 우리가 문학 비평을 해야 된다, 뭐 우리 각자의 어떤 사적인 취미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냥 경박하게 살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자기 인생을 바쳐서 진지하게 추구해 나가야 할 각각의 각자의 것들을 뭐 가지고서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로티를 만나보고서 아, 취미로도 저렇게 훌륭한 인품, 훌륭한 경지에 이를 수 있구나 좀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가 텍스트에서 한 말하고 자신이 보여주는 인품의 깊이가 일종의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가 남긴 텍스트에서는 유석 씨가 지금 한 그런 깊은 해석은 저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혹시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더 해보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교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어떤 지배적인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대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우리 시대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대한 고민들이 철학이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질문을 던졌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시대가 물질이 신이 돼버린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물질주의의 시대, 물질주의 일변도의 시대에서 당연히 정신이나 가치가 몰락하게 되죠. 그 일체의 정신적인 가치를 부정하다 보니까 인문학과 종교가 몰락하고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대두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세대가 흔히 하는 인생 뭐 있어라는 그런 태도. 심지어 철학에서도 저는 현대 철학에서 제가 전공이 현대 철학이긴 하지만 이렇다 할 생명성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지배적인 인생관 혹은 세계관으로 중에 물질주의, 허무주의, 냉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네요. 아까 처음에 교수님이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뭐 있어? 야 놀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사람들에게 퍼져있는 분위기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강좌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제 후배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데이빗 베너타라는 소위 말해서 반출생주의라는 걸 주장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반출생주의를 주장한다고? 물론 제가 그 입장을 철학적으로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인상비평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대해서 결국 한다는 말이 반출생주의 태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밖에 없다면은 그건 그냥 일종의 철학의 파상선고 아닌가. 결국에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내리는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 근거로 드는 논리가 태어났을 때의 이득과 태어나지 않았을 때의 뭐 이득 같은 것들을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순진한 공리적인 계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철학의 요즘 인기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입장이라는 거는 이건 정말 철학이 스스로 파산선고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면 오늘날의 그런 인생관과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유석 씨가 소개한 저에게는 낯선 철학자의 반출생주의에서도 목도하듯이 물질주의의 큰 문제 그리고 우리 시대의 큰 문제는 그것이 지니는 반생명성에 있습니다. 생명력이 너무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돌이킬 반자의 반생명성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내재해 있는
영성과 신성을 회복해서 이에 부합하는 친생명적인 철학이 나와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저는 그 철학의 원형, 모든 문화, 문명의 원형인 샤머니즘이 친생명적인 철학의 첫 발자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샤먼이 세상 만물과 두루 교감하고 또 생명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샤머니즘이었고 그게 친생명적인 철학의 원형이고요. 모든 원초적인 철학은 다 샤머니즘이었고요. 다 친생명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샤머니즘은 곧 미신이라는 시대적인 편견과 오해를 극복해서 샤머니즘은 재평가되고 새로이 거듭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철학도 이를 위한 개념적인 장치를 모색하는 데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또 거의 한 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딱딱한 철학을 저희 둘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기서 잠깐 플로어에서 여러분들이 그 느끼신 바 자유롭게 질문하시거나 뭐 멘트를 주시거나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흔히 미국 신실용주의 철학자라고 불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이 연구하신 데리다와 대비가 돼서 프랑스에서는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그때 90년대 말에 이제 유행을 했다면 60년대부터 90년대 말에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프랑스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그 흐름이었다면은 그 반대 미국에서는 로티의 신실용주의가 흐름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철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추구해왔던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에 대한 탐구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 이론 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소위 말해서 표상할 수 있다 그려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비판하면서 철학이 종말을 맞아야 된다. 그럼 철학 대신에 뭐가 진행되었느냐? 문학 비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각자의 그 고유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는 작업들이 이전까지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작업 대신에 우연적이고 역사적이고 변화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철학과 소속이 아니라 아마 그 문학 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학과 안에서 이제 빠져나왔고.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 등단하신 시인이십니다. 아, 네. 네. 네, 또 다른 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네, 선생님. 예, 로티. 로티. 리처드 로티. 로티죠. 그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로티. 네. 그 표기를 할 때는 이제 티읕으로 표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정확한 발음은 제가 저희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저 비트겐슈타인 설명하시면서 그 뭐 물리학으로도 이 그 해탈이 가능하고 그 깨달음을 이제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제 그 해탈, 뭐 깨달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교에서도 이제 흔히 이제
공, 뭐, 뭐 허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뭐 공자의 득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그게 뭔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결국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뭐 아무것도 못 깨달았다는 소리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사실 저 뭐 그냥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냥 헛소리 짓거리 막말로 뭐 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의문도 문득 들어가지고 질문을 했고 우리가 이제 환희의 송가라는 익숙한 멜로디가 있죠. 그 뭐 CF에도 쓰이고 저도 어렸을 때 고전 음악을 몰랐을 때에도 그냥 그 노랫가락으로 흥얼거리면서 그 익숙한 멜로디였는데 그 문맥에서 떼어놓으면은 환희의 송가는 그냥 흥미로운 노랫가락 정도밖에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처를 아시죠, 여러분? 그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의 4악장에 그 환희의 송가를 베토벤이 차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4악장은 그 환희의 송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베토벤이 계속 이어서 그 환희의 송가, 그 실러의 그 시에 덧대어서 자기의 그 철학을 그 음악에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 한 시간 정도의 연주인데 그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쭉 감상을 하면서 그 환희의 송가도 듣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베토벤의 혼신을 기울인 음악 세계를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야 아 이게 이랬구나라는 어떤 감동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도를 깨달음 이라는 그 문제도 깨달은 게 뭔데? 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시면 글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 깨달음의 과정을 그 새겨놓은 고전, 텍스트를 쭉 읽으면서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생산적입니다. 그걸 따로 떼어내서 그 자연과학에서 하듯이 이게 맞는 얘기야? 틀리는 얘기야? 근거는 뭐야? 이런 거는 조금 그 오전에 대한 그 썩 바람직한 태도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 답변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문맥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았다라는 그 과정, 그 여정을 우리가 충분히 그 추체험을 하고 되새겨본 다음에야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노자의 도덕경도 도에 대한 그 유명한 구절이 맨 앞에 나오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서 나름대로 풍성하게 도에 대한 노자의 사유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다 읽고 처음에 한 그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거는 도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바탕을 우리가 세운 다음에 평가하고 그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예, 예. 예, 알겠어요. 뭐, 모든 학문이 사실 뭐, 그 요구에 대피지부터 정확히 해야 뭐, 문맥적으로 파괴를 해야 그게 걸리는 방법인데 보통 걸 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하면 개인으로서의 개인도 있지만은 전체로서 우주 전체다. 내가 너다. 내가 전체다. 뭐 그걸 소개해야 보통 깨달았다. 그렇게 보통 일반적인 깨달았다는 게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서 제가 이제 불교 뭐 본문이라든지 좀 들어보면 보통 이야기는 생각이잖아. 생각을 꺼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다.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깨달을 생각이 못 한다. 그래서 아버지 선생님도 얘기해 주시면, 그 남방에서는
저기 뭡니까? 우리 보통 이제 선불 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도 붙잡고 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데, 남방불 위해서는 그렇게 분석철학으로서 빡세게 해서도 아까 비투게 주시던 주로 서양 그 분석적 논리적으로 가서 깨달을 수 있다. 저처럼 항상 지금 뭐 불교하고 조금 공부하면서 상당히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같은 성경에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진리가 뭔데? 진리를 얘기해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했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태를 성경에서 떼어놓고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 성경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분이 어떠한 맥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떠한 맥락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는 빌라도의 말에 침묵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 침묵의 의미는 뭔지 이런 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겠죠. 인문학은 서서히 가는 것이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는 여러분하고 처음 만난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공을 들여서 가야 할 길이 장창합니다. 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윤신숙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 철학이 혹은 종교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취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아끼는 이삭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목숨보다 더 값 있는 게 있을까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을까요? 그런데 비켄슈타인은 종군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의 확실한 증표이다. 저는 이 말이 종수리를 때리더라고요. 네, 이런 정신으로 이 사람은 철학을 했구나. 왜 했을까? 글쎄요. 하여튼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뭐 개인적인 이력도 있죠. 그 팔남매 중에 형이 넷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자살을 하고 거기에 비켄슈타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본인도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여러분이 아까 스크린에서 보셨듯이 정진하던 오두막도 백척관도 위에 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자살에 대한 혹은 그 번뇌에 대한 그런 DNA가 새겨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이제 사리로 남아있는 결실들, 작품들만을 우리는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스크린을 통해서나 혹은 그에 대한 전기를 통해서나 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그의 삶의 그 절실함, 철학에 대한 그 절실한 그런 용맹정진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보시죠. 이 교수님께서는 그 철학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아까 그 유한성에 대한 그 경의감 때문에 했다고 그러셨는데, 무엇에 대한 그 유한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건 사적인 건데요. 뭐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생각인데, 저는 제가 죽는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생한데 내 삶이. 그런데 그런 그 모순된 현상이 누구에게나 자기 앞에 삶의 끝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살면서 더더욱 놀란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이에 있어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이제 번민에 빠뜨렸고, 철학의 길로 잡아 끌듯이 자석처럼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석 씨하고 제가 준비한 게 좀 더 있으니까 진도를 좀 더 나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들어보면 교수님께서 왜 단순한 이제 철학의 개별 주제나 개별 영역을 가지고서 교수님의 철학적 관심사를 표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오히려 철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게 비트겐슈타인이나 불교 철학에서 나타나듯이 전혀 생뚱맞거나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철학이라는 게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제는 좀 드러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방향을 좀 전환해서 이제 대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적인 철학을 좀 더 옹호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학술적인 철학에서 우리가 이 교수님이 학자라고 표현하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논문을 발표하고 글을 쓰면서 성과를 막 쌓아가려는 이런 작업들이 정말 그렇게 뭐 좀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될 작업인가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철학이 공학이나 경영학으로, 사유가 계산으로 변모하여서 장렬히 산화하는 게 이게 현재의 세태다라고 하시면서, 철학은 이제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철학을 막 칸 나누고, 뭐 그 분과 안에서 막 어떤 성과들을 생산해서 뭐 학술적으로 따지고 막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거든요. 하나는 제가 보기에 철학은 일종의 문제풀이적인 성격을 분명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철학을 어떤 단일한 기준으로 너는 이상하고 나는 뭐 좋은 철학 이렇게 나누는 거,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철학을 막 평가하는 이거는 조금 그 지양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학은 일종의 문제풀이가 아닌가, 여전히 문제풀이가 아닌가, 그 하나의 그 객관식 선다형 문제풀이라 가지고 다섯 가지 중에 철학적 진리 하나만 골라 이렇게 하면 문제겠지만, 적어도 주관식 서술형 문제풀이라는 점에서 각자가 어떤 자기 그 영역에서의 고민을 가지고 각자가 거기에서 서술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전히 철학을 문제풀이라는 과정으로 설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본 글 중에 이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의 프란체스코 베르토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철학의 3인 익명 심사 평가 제도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이탈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탈리아는 학술적으로 제3세계니까 본인은 본인 과거를 뭐 더럽고 음탕한 과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탈리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라는 명문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학술적 철학 내에서 익명 심사평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논문을 내든지 아니면 유명한 학교 교수가 논문을 내든지 똑같이 공정하게 평가해서 공정하게 심사했기 때문에 내 실적도 이렇게 쌓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그 제도화된 철학도 많은 긍정적인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나 하거든요. 네, 다 맞는 얘기이고 저도 그런 제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제도 안에서 철학 교수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 체험 이런 것에 대해서보다 철학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특히 여러분하고는요. 그 다음에 철학이 문제풀이라는 유석 씨의 말을 일리가 있고 이게 직업으로서의 철학하고 또 잘 들어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철학 전체를 규정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자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풀이의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철학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유석 씨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공자나 파르메니데스가 무슨 문제를 풀었나요? 하이데거가 존재의 문제를 정말 풀었나요? 하이데거는 물음은 사유에 경건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의 이 말에 뭐 답이나 해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유석 씨는 하이데거의 이 말, 즉 물음이 사유의 경건함이란 말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보통 문제풀이라고 하면 뭐 수학에서의 문제풀이처럼 일종의 알고리즘이 연상이 되는데 현대 학문이 사실 그런 알고리즘에 맞춰서 매뉴얼로 정형화되는 감이 있지만 저는 이거는 철학과 완전히 상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그 선생님하고의 토론에서도 철학과 과학이 이 점에서 분명히 갈라선다는 말씀을 했었죠. 철학은 알고리즘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그 점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나 파르메니데스나 하이데거가 어떤 알고리즘을 딱 제시해서 내 방법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물론 학술적이고 직업으로서의 어떤 철학에서는 일종의 문제풀이가 적용되는 면이 있지만 하지만 철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어떤 철학을 알고리즘화하고 답을 내려고 하는 경향을 이제 경계하신다는 건데요.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늘날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평가 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 오늘날 철학자들은 직업인이고 직업인이다 보니까 그 대학 안에서 결국에는 자기가 철학적으로 생산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들이나 더 나아가서 교수님 같은 분들도 일정 편수의 논문을 매 학기마다 써야 되고 거기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되는데 교수님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현대사회는 모든 척도를 비즈니스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은 대학이라는 제도 안에 편입돼서 또 대학은 점점 회사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되는 뭐 업무평가, 연봉, 승진 이런 말들이 대학에서 그대로 사용되고요. 심지어 같은 해에 임용된 교수들끼리는 우리는 입사 동기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어느 총장님은 본인을 CEO라고 불러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을 그런 방향으로 변혁시켜 나가셨고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업적 평가도 그 기업에서의 업무 평가하고 상당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사내 경쟁도 가열되고 있고요. 이 현대에는 철학자나 뭐 교수나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노동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 마르크시즘이 그 현실화된 것 같아요. 누구나 일을 하면서 누구나 생존이라는 절박한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철학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사내 일들이 다 그렇듯이 대학이 양산하는 소위 성과물들 제가 보기엔 다 고만고만한 도토리 기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정말로 판을 깨거나 돌파구를 마련하는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죠. 여러분, 그 현대 물리학의 성과를, 혁명을 가져온 아인슈타인이 물리학과 교수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특허청 직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물리학과 교수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물리학계의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그렇게 혁명적인 자유분방한 사유를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마 아인슈타인 그 교수 채용에 탈락하겠죠? 재임 채용 심사 탈락할 겁니다. 비트겐슈타인 평생 논문 한 편밖에 안 썼는데 한국에서 재임용 탈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 없이 그 유명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명성을 떨쳤던 크립키, 맥도웰, 셀라스 이런 사람들 한국에서는 다 그 교수 채용 안 되고 된다 해도 재임용 탈락. 이게 참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특히 철학에서는 야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제도가 그런 이방인과 야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럼 다 동의가 되는 말씀이고 다 저도 이제 부정하지 않는 내용인데 그래도 또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철학이란 학문이 오늘날 사회에서 저는 자기의 가치라든지 의의를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연구비 지원도 받고 그 어떤 여러 가지 보장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철학이 왜 중요한 거고 왜 이게 의의가 있는 거고 왜 이런 사유를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적어도 직업인으로서의 철학자라면 가져야 되는 어떤 직업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물론 철학의 아주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건 알고리즘이라는 건 존재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건 좋은 논문, 저건 별로인 논문, 이건 뛰어난 철학, 저건 좀 별로인 철학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도 제도화된 그 철학 안에서의 일이라면 당연히 그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일반화해서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평가의 서열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유석 씨가 해체주의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체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위계질서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체주의를 좋아하는 유석 씨가 위계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좀 자가당착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기준을 하나로 제도화해서 그걸 오토메이션화하면은 철학도 평준화돼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철학은 어떤 시대적 흐름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리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명문대학 교수직을 박차고 광야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그 일단 제도 안에서의 일들은 다 제도화되어 가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일들이 돌아가게 되고 자유분방한 사유는 거기에서 살아나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직업정신이라고 표현했던 걸 좀 더 다시 가다듬고 싶은데 어쨌든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거나 아니면 봉급을 받는 연구자들은 어쨌든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들의 성과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직업 정신을 가지고서 이걸 뭐 그러니까 훌륭한 그 성과물들을 이렇게 쌓아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 설마 교수님께서 다 잘못됐다라고 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예를 들어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가설을 정당화하는 것도 그 연구비를 주는 기관에서 마련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매뉴얼대로 해야만 돼요. 그래야 연구비가 그 억셉트가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유가 제도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고 그 연구의 오토메이션화에 자기도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하이데거와 목 또한 거대한 기술 문명의 주문 요청에 응해서 철학도 하나의 부품으로 기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제도화된 그 제도에 최적화된 노동자로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눈투라고 부르는 소리에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자기의 정신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탄력성, 여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생존의 목숨을 거는 그 노동자만으로는 광활한 철학의 바다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저하고 유석 씨가 준비한 소재거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약 3분의 2 정도만 오늘 진행을 한 셈인데 벌써 오늘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네요. 4시 반을 종료를 해야 되죠. 그냥 헤어지기는 아쉽고 그 플로우에서 여러분 절실한 질문이나 멘트가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하죠.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